안녕하세요. 세레리아입니다. 처음 식물을 재배하면서 분갈이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여쭤보게 되는데요. 그러면 재배가마다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처음 재배하는 분들은 분갈이가 더 헷갈려질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식물 재배에는 정답이 없고요. 용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재배 환경이 볕이 덜 들거나 아니면 통풍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 용토를 거칠게 써야 하고요. 또 광량이 좋고 통풍이 잘 된다면 용토를 좀 보습력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. 식물 재배를 오래 하다 보면 식물 재배도 같은 사람도 용토를 계속 변화를 주면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렇게 용토가 변화하는 데는 개인적인 재배 기준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. 또 새로운 용토가 새로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혼합 비율도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같은 용토를 갖고도 식지사마다 재배하는 난이도도 달라지고 또 식물 건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. 같은 식물도 재배가에 따라서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좀 비실비실 성장하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그 분갈이에 필요한 용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전체적인 용토는 아니고 또 그동안 제가 기본적인 용토는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용토에 혼합하면 좋을 만한 용토를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토는 이 산효초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산야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산야초는 저곡토나 녹조토, 또 휴가토, 제롤라이트 등 많은 용토들을 혼합해서 만든 인공토양인데요. 인공토양은 정확히 아니고요. 인공적으로 만든 토양이란 뜻이고요. 성분물질은 모두 천연물질입니다. 천연용토라고 봐도 무방하고요. 그전에는 이 산야초보다 저곡토를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. 이 저곡토는 뿌리 내림에도 좋고요. 또 다공질 용토라 공기 흐름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. 특히 벌부 상태의 식물을 뿌리 내릴 때 이 저곡토 단일 용토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. 이 저곡토는 단점이 물에 젖었다 건조됐다 젖었다 건조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배수성이 좋다가도 부서지고 나면 조금 공기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펄라이트를 조금 혼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펄라이트를 혼합하면 공기 흐름을 더 좋게 해서 오히려 뿌리 내림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이 녹소토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저곡토든 녹소토든 둘 다 약산성의 용토인데요. 이 녹소토는 분재 등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. 또 다육식물 키우는 분들은 많이 혼합을 하기도 하는데요. 조금 이거보다는 산도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. 이렇게 여러 용토들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 이 산야초인데요. 이 산야초는 보습성도 있으면서 통기성도 좋게 개량된 용토입니다. 성분 물질들이 다 그렇듯이 이 산야초도 당연히 뿌리 내림에는 아주 좋겠죠. 그래서 요즘은 벌부 상태의 식물을 뿌리 내릴 때 이 저곡토보다는 이 산야초를 사용하는 농원이나 개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벌부 상태에 뿌리 내릴 때 이 산야초 단일 용토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분갈이할 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기본 용토에 이 산야초를 조금 혼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. 이 산야초는 처음에 일본에서 야생화를 재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용토인데요. 물론 저곡토를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이 산야초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재배가의 선택입니다. 또한 이 산야초는 여러 가지 용토들이 혼합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혼합 비율도 업체마다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습성이라든지 아니면 산도 또 통기성 이런 것이 어느 업체에서 생산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. 보통 입자는 이것은 소립, 이런 소립으로 나오는데요. 요즘은 세립도 나오는데 세립은 초화 같은데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저곡토도 대립, 중립, 소립이 있는데요. 대립은 아주 큰 화분에 사용할 때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. 그 외에는 너무 크고요. 중립 정도가 사용하기 좋아요.
또 솔잎은 이 저곡도 자체가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솔잎보다는 중잎이 더 좋은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이 사녀천은 과육식물에도 많이 혼합을 하고요. 또 초화에도 사용하면 통기성도 많이 좋게 해주고요. 그래서 많이 요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저곡토는 선인장 중에 태평환이라는 선인장이 있는데요. 태평환은 한20% 정도 이 저곡토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. 용토를 사용할 때 밭흙에 펄라이트만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. 또 상토에 마사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물론 용토가 식물 재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. 그 같은 용토로도 좀 부족한 거는 영양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보조제로 비료를 사용하니까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양질의 광량과 물주기만 잘하면 용토고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요. 그래도 식물의 생장에는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토를 배합할 때 자신의 환경이 볕이 잘 되는지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지 또 남향인지 서향인지 동향인지에 따라서 이 용토의 사용은 많은 변화를 줘야 해요. 그래서 남향이라면 볕이 잘 되니까 조금 보습력을 좀 좋게 해서 용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. 같은 식물이더라도 동향이나 서향은 볕이 오전만 든다든지 오후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펄라이트나 사녀초 등 통기성 있는 용토를 좀 혼합하면 식물 재배가 좀더 편해질 거예요. 이제 따뜻한 봄이 왔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하나, 둘 분갈이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 분갈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만한 것을 하나씩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